꺼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추석을 맞이해서 한우 산적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저희는 한우 고집쟁이에서 보내주신 채끝을 사용할 겁니다. 이게 미리 저희는 양념에 재워 놓았어요. 그래서 재워 놓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은 제사 지내는 용도가 아니라 가족분들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 겁니다.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산정육은 핏물을 잘 빼야 돼요. 아주 깔끔하게 해서 키친타올로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핏물을 말끔하게 깨끗하게 빼줘야 됩니다. 채끝은 산적을 하네. 채끝으로 오니 얼마나 맛있겠어. 연하고 이렇게 배 반 개와 양파 반 개를 강판에 갈아왔어요. 이것을 즙만 쓸 겁니다. 이게 배고요. 이건 양파예요. 이 물에다가니 고기를 잴 거예요. 요즘 배양파 갈아서 자주 쓰네. 자주 쓰지. 고기 요리는 배양파가 들어가야 맛있으니까. 연육작용도 하고 이 배가 들어가서. 이 배 없으신 분들은 갈아 만든 배를 사용하셔도 돼요. 음료수. 음료수. 근데 이 배만은 못하지 맛이 아무래도. 그건 설탕 맛이라서. 고기 재원을 양념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게 배하고 양파 갈은 즙이에요. 여기에 진간장이 3수저, 맛술이 1수저, 다진 마늘 1수저, 생강청이 1수저, 여기에 꿀도 1수저가 들어갑니다. 설탕. 꿀 대신 설탕을 1수저 넣으시면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양파하고 배즙만으로는 물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 한 100 정도 되네요, 물이. 꿀을 녹여야지. 이렇게 해서 이 물에 고기를 재워 놓을 겁니다. 저희는 이게 한우 고집쟁이에서 보내주신 이게 채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칼집을 아주 손수 다 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손으로? 손으로. 칼집이 안 낸 고기 시중에서 사시면 칼집을 이렇게 내야 양념이 잘 스며듭니다. 네, 이것을 양념에 이렇게 다 적셔가지고서 다진 파를 위에다 이렇게 뿌려요. 400g이죠. 400g. 딱 3쪽. 양념 이렇게 해서. 어이구, 물이 많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채끝이라서 저희는 이게 한 6시간 정도 재워 놓았는데요. 고기 부위가 다른 고기는 한 12시간은 재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고기가 연육작용도 있고 연하니 맛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미리 6시간 전에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재워 놓았습니다. 이제 굽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 아주 쉽지. 이제 굽는 방법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구워 볼게요. 양념물을 끼얹어 가면서 굽는 거예요. 고기가 도톰해서
처음에는 센불로 놓다가 이제 중간불로 줄일 거예요. 처음부터 중간불로 놓는 게 아니라. 지사지는 산정은 지사지내지 막 이렇게 시간이 만든다는 오래가 돼서 오래돼서 이렇게 맛있게 해도 별로 맛있는지를 몰라.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산정을 만들어서 드시면 진짜 맛있지요. 짭조름하니 달달하게 이렇게 양념해서 금방 이렇게 졸여서 드시면은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참 매우지 않고 해서 잘 드실 것 같아요. 어린이들도. 고기라서 이렇게 거품이 올라와. 어쩔 수가 없어요. 요알못도 이거 만들 수 있나? 요알못도 만드실 수 있어요. 배 반 개, 양파 반 개 갈아서 그 즙으로 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기만 좋으면. 그러니까 한우 고집쟁이에서 보내주신 고기는 이 채끝이라서 이거 뭐 엄청 채끝은 연하고 이게 맛있는 부위라서. 댓글을 이쁘게 달아주세요. 엄마가 배워요. 처음에는 요알못, 뭐가 요알못이지? 그랬더니 나중에 나는 가스가 다 됐나? 아니지? 아니, 되는 말 아니야. 엄마. 맞아. 물이 물 뜨는 좀 뒤집어야지. LA 갈비랑 조금 비슷해. 비슷하지. LA 갈비랑 LA 갈비 이렇게 양념 끼얹어가면서 구찬이. 이제 한번 뒤집어 봅시다. 다시 양념을 조금 쩐지고요. 이렇게 맛있겠다. 어, 맛있지. 금방 이렇게 해서 먹어보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이제 다 졸여졌습니다. 이제 꺼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위로 잘라서 알맞게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